자,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인벤트로 어떤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기계를 설계하시거나 제품을 설계하실 때 보면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진 않겠죠? 뭐 이런 제품도 설계를 하고 저런 제품도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기계도 설계를 하고 저런 기계도 설계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각각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각각의 설계하는 그 제품이나 기계에 대해서 영역을 나눠 가지고 그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개념이 바로 프로젝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2D 설계나 뭐 옛날에 설계를 할때 보면은 시스템 하드 말고요.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같은데 여러분들 그 회사 프로젝트대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폴더 안에는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 도면이나 파일들만 모아놓고 관리를 했죠. 자, 인벤터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프로젝트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벤터의 프로젝트는 그냥 단순히 폴더에만 집어넣는 것만,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자, 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자, 프로젝트 그 작업 영역 공간뿐만 아니라, 바로 가기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링크라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영역을 나눠가지고 묶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영역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프로젝트는 인벤터를 새로 시작하면은 시작하기 탭에 보면은 프로젝트란 버튼을 눌러도 되고, 자, 어플리케이션 단추를 누른 다음에 관리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인벤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벤터 2012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는군요. 이거는 인벤터 프로페셔널이냐 아니면 인벤터 일반 슈트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다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구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부터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프로젝트를 만든 것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외부 파일에서도 프로젝트가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전에 버전에서 설계하던 이 파일 같은 거를 인벤터를 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원래 있던 파일의 프로젝트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시키면은 새로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벤터 초급 DVD에서 했었던 예제 기억나시죠? 자, 거기서도 보시면은 팩앤 고로 넘어왔기 때문에 팩앤 고로 넘어온 그런 파일들은 보면은 팩앤고 파일 폴더 안에 자체적인 프로젝트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찾아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자, 이 어셈블리 예제로 들어가시면은 팩앤고로 넘어온 거 보면은 각각의 팩앤고에 그 해당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 그 작성된 프로젝트 파일이지만은 인벤터 프로젝트 리스트에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기 버튼으로 해서 여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등록이 됩니다. 프로젝트는 보면 해당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시려면 해당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하시거나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건 아니구나. 여기 삭제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자, 프로젝트를 자,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까지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고 어떻게 찾아쓰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시킨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